지난번에 우리 인증 예배를 드릴 때 거기 오신 많은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예부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56명의 안수 집사들이 56명이 아니라 560명 같대요. 그리고 수천 명의 십자가 용사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아멘을 얼마나 우렁차게 합니까? 세상에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그렇게 아멘을 우렁차게 하는 거 정말 처음 본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모두가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너무 보기 좋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들이 사명을 부를 때, 야, 너무너무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과 결단과 열정이 보여가지고, 아, 이런 교회가 있구나. 굉장히 보고, 많이 각인이 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보가 하는 말씀이, 예,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것은, 야, 성도들이 좋으면 이렇게 담임 목사가 칭찬을 받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얼굴이 빛나죠. 그러니까 성도가 잘하니 이렇게 담임 목사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잘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래서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바울은 두 가지 감사하죠. 첫 번째,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감사를 하고요.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란 도시는 굉장히 상업이 무역이 흥황해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많이 모여 있고,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패와 타락의 상징이 될 정도로, 간음과 음행의 상징이 될 정도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고린도란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부패와 타락을 배워서 그것이 젖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을 떠날 때가 가끔은 또 있기도 하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멀리 하고자 했던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다녀오시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에 가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예뻐 우리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저 부문을 통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중국에 갔더니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누구 돈이든지, 예, 이렇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 행세를 하면서 어디 가든지 떵떵거리고 사는 그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시원찮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교회 다닐 거 있나 하면서 신앙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뭐 교회를 쉬게 되고 교회에 멀리하는 그런 적도 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 세상 욕을 이기고 세상에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잡아주시고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도리란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게 하신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리고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에서 오니까 이렇게 예배드리지. 나는 의리가 있어.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요? 안 하죠. 자,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예,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모르고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했다 그러고 조금만 뭐 하면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탓은 남의 탓하고 공은 나한테 돌리는 우리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께서 예,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시고 늘 붙들어주시고 예,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예, 이런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짜 이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예, 방황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예, 내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힘껏 나가요. 아, 이거 제가 하는 거죠. 나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예, 힘을 내서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보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다 나를 잘 알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때로는 내가 하는 것처럼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힘을,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살기도 할까요? 그건 누가 하는지 아세요? 옆에서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부추기면 재밌잖아요. 내가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모르게 자신을 이렇게 뿡뿡뿡뿡 자랑하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들어요. 사실 자신이 없는 거 알아요. 본인이 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악 많은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과시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우리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바다, 풍랑, 바다에 있는 풍랑처럼 일렁거렸는지를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시련이 있습니까? 이럴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이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그 오점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외부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아요. 가족 탓이요. 누구 탓이요? 교회 탓이요. 교회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인데요. 왜 나에게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찾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엎드렸는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신앙하는지 돌아보시며 오로지 바짝 엎드리고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로 온전히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질병이 옵니까? 그러면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교회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질병을 주십니까? 제가 이제 눈이 저기 어려웠을 때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생각이 사라지게 하죠.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법칙대로 내 육체를, 이 성전된 육체를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했는데 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눈 뜨고 성경 보고 눈을 너무 혹사를 한 거예요. 아무리 주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육체는 너무 혹사하면 혹사하는 그곳은 반드시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너무 열심히 육체를 쓰면은 어딘가 반드시 고장은 나게 됩니다. 너무 술 많이 마시면서 나중에 간이 나빠지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줍니까?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어째야 됩니까? 술을 끊고 생활을 바꾸고 주님 앞에 잘 치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도리인데 우리는 남의 탓, 세상 탓, 환경 탓, 교회 탓, 난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숱한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기게 하시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요. 그걸 누가 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죠. 어디 가나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바울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보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 제물을 태울 때 나타나는 냄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군대에서 외국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해서 군대가 이제 시가 행진을 하면요, 옆에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의미로 향을 태워서 냄새를 이렇게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이 냄새가 주는 이 인상이 굉장히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금 냄새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사람들 이해가 금방금방 되죠. 아, 길거리에서 막 이 군대들이 행진하면은 냄새가 막 피어오더라. 재물을 태울 때 냄새가
피어난다. 이 냄새를 우리가 맡을 때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냄새에 대한 인상이 강한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저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울 때 이것이 자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하늘에 예수님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될 때 이것을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것은 제물을 태울 때 제단 위에 엎드려져 있는 제물을 태울 때 나는 냄새를 이 바울은 향기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단 위에 제물이 탈 때 나는 냄새를 우리가 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진하겠죠. 완전히 막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집중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 향기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거예요. 절대로 그 냄새를 모른 척하고 안 맡았다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하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향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자, 지난번에 임직 예배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온 성도가 여기 한 350명 정도 모였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임직을 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셨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대강교회에서는 그 신내동에서 몇 시간 걸려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밥도 못 먹고 와서 이제 조금 그래도 조금 늦게 오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그 안수 받는 거, 우리가 이렇게 임직 예배를 하는 걸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달려올 정도로 복음과 주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참 반성이 되더래요. 아, 나는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면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서 그 먼 길을 달려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임직 예배를 바라보면서 나는 여태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늘에 올려드리는 향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사람과 10분만 얘기하면 마스크 안 쓰고 그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때 그 코로나가 걸리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끔찍한 질병이 코로나이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주는 영향력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은혜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우리가 또한 그런 역할을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향기는 이렇게 전하는 냄새이기도 하지만 그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을 우리가 향기라고도 합니다. 자,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사로 지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제단 위에 놓여진 재물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냥 누구 앞에?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 있잖아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엎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며 그것이 주위에 많은 은혜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봉사할 때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생각이 달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화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닌데, 나 너무 억울한데,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 사람한테 전화해도 속이 안 풀려, 또 저 사람한테 전화해도 또 속이 안 풀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오르며,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를 여러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 알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단 위에 재물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어떻게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죽어 있어요. 자,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어째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제단 위에 놓여져 있는 재물처럼 그냥 묵묵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내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네요. 주님, 제가 깨달아야 되는 허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요. 주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저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그 말이 발이 달려가지고요,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자기도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기 판단까지 얹어가지고 딴 사람한테 또 전해요. 그러면 온 교회가 그냥 시끄러워서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내가 한마디 하는 것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냥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생각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용서하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비방한 자나 무시한 자는 모두 한 마음으로 안고 가는, 그렇게 사랑에 용납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본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향기에는 좋은 냄새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냄새가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에서 사망에 이르는 이 냄새를 여러분들 경험한 적 있습니까? 사망의 악취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한 것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요, 내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요, 생활의 전반적인 게 모든 것이 내 이기심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기보다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사실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잖아요. 부부간에 또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도 그 며느리가 안 가보는 거야. 그 내일 아니라고. 그러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남편의 마음도 안아주지 못하고 내가 난 저 사람 미워. 그러니까 난 저 사람한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여태까지 받은 게 얼만데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미움과 증오를 깎아지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추석이 지나고 시간이 있어서 장로님하고 산에를 갔습니다. 등산을 가다가 조금 다리가 아파서 어떤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의자에 이제 세상의 아주머니들께서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들려가지고 들었는데 이제 딱 모이니까 그 중에 한 아주머니께서 이제 추석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얘기,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오는데 걔는 손이 어찌 그리 큰지 갈비를 몇 짝을 들고 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자기 아들 뭐 착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옆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낯빛이 밝지가 않아요. 갑자기 탁 이렇게 되더니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제 자기 아들이 갈비 안 들고 왔거든. 그 얘기를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 우리 아들이 몇 주 전에 내 코트 사줬잖아. 봤지, 봤지? 내가 입고 온 거. 우리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거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자랑하느라고 경쟁해요. 그 속에 같이 있을 때, 자랑할 게 없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저 아들은 저렇게 잘나서 뭐도 사주고 뭐도 사줬는데 우리 아들은 직장이 없어서 방구 속에 그냥 혼자 맨날 그냥 들으면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 것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거 기억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제 목장 모임 할 때 우리 집사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신자들이 오시면 이제 와서 네, 이제 나 좀 알아주라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장 모임 할 때,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이래 자랑해요. 근데 그 지역장 집사님 아들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속에서 벨이 올라오죠. 옛날에는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싸져버렸어요. 야, 자랑 그만해라. 그런 자랑 하려면 오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속이 상해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예, 자기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이분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래, 야, 그래, 너가 아들 참 잘났네 하면서 들어주고, 같이 좋아해주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자기는 속에서 이런데, 예, 이렇게 하는 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이 모임이 즐겁고 은혜롭고 평안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속은 다르지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우리 나를 통해서 함께 어울리는 자들이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존재는 아니잖아요. 참고 힘들어도 노력하고 애쓰고 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바울은 그럽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나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그리하여 나의 존재함이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